가해자를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려 내놓으라고 해, 달라고 해. 그럼 이 가해자 알아차림하고 죽으면서 끝내는 받게 되는 거야. 이제 집을 좀 구입하게 돼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네, 근데 친정 이제 부모님이죠. 엄마, 외할머니 성함이랑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할머니, 외할머니의 성함이 다른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후처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 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할머니가 어디서든 제 이제 엄마의 이제 엄마신데 어디서든 서류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함이. 그래서 뺏긴 여자 마음이랑 인정받지 못한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인정해주면 되지. 할머니 뭐 이름이 중요한가? 내가 할머니를. 네, 그 계속 이제 그 마음이 할머니 마음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빼앗긴 아픔이. 빼앗긴 아픔이. 납니다. 납니다. 빼앗긴 아픔 보는 것이. 빼앗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이 약자 마음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약자 마음 인정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평생을.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빼앗는 가해자 보는 것이. 빼앗는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가해자도 다 버리고. 가해자도 다 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밖에서 만났습니다. 밖에서 만났습니다. 빼앗는 가해자가, 빼앗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빼앗긴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자, 빼앗는 마음 잘 써요? 올라왔을 때 어떻게? 참고 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에이, 요즘에 조금 쓰기 시작했어요. 신랑한테 나 만 원만 줘 막 이렇게. 아니 만 원만 만 원 달라고 하는 게 뺏는 거야. 와 진짜 웃으는구나. 근데 근데 집은 제 명의로 샀어요. 그래서 아 크게 뺏었어. 크게 집은 자기 명의로 사서. 자, 집이 내 거야. 어때요, 기분이? 반은 좋은데, 반은 너무 두려워요. 반은 좋은데, 맞는 말이네. 반은 두려워? 네. 그거 집이 내 건데, 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 네. 가질 자격 없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착하는 가해자가 내가 가졌어.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가진 거에 대해서. 네, 막 뺏길까 봐 두렵고. 막. 너무 두려워. 네. 그래서 좋다가, 또 두렵다가. 아프다가 이게 지금 계속 한 달째 이렇게. 걔를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자, 가질 자격 없는. 가질 자격 없는. 주연이가 납니다. 주연이가 납니다. 가질 자격 있는. 가질 자격 있는. 주연이도 납니다. 주연이도 납니다. 가지면. 가지면. 빼앗길까봐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두려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가질 자격 없는 여자 마음이. 가질 자격 없는 여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그 여자가 올라서 그런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또 빼앗고 싶어. 가질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그치? 갖겠다고, 갖겠다고, 빼앗겠다고, 빼앗겠다고, 가질 자격 있다고, 가질 자격 있다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주연이가 납니다. 주연이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내가 빼앗는 거 쓸 테니까 마음 올라오는 마음 얘기해 보세요. 내놔. 싫어. 싫어. 내놔. 싫어. 네 마음에 충실해. 네 마음에 충실하라고. 자, 네가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렇잖아. 왜 그래?
봐? 이렇게 자기가 밖에서 달라고 할 때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못 가질 것 같아. 근데 계속 꾸집을 해서 안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내는 더 많이 뺏기게 되는 거야. 마음이? 절대 나는 내 거야 이건. 안 줄 자신 있어. 이럴 때 내 거지. 그치? 네. 그때 가해자를 잘 봐. 줘야 될 것 같고. 그때 가해자가 올라와. 가해자 마음을 잘 느껴보세요.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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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해자 어떻게 올라와? 니까지 게 뭘 가져. 그렇지. 이렇게 딱 가해자 알아야 돼. 자,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도 느꼈나? 네. 이거 느껴야 돼요. 그러면 안 뺏겨. 지금 자기가 자발적으로 줬으니까 그렇지. 이걸 느끼면 안 뺏긴다고. 제발 좀. 근데 이 가질 니까지 게 뭘 가져 할 때 두려움 올라오잖아. 뺏길까 봐 두려움. 그치? 이때 뺏길까 봐 두렵다고 하면서 이 뺏길까 봐 두려운 약자 마음을 느끼면 진짜 뺏긴다고 싹 버리면 뺏기게 되는 거야. 이걸 느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세션할 때 느낀다? 그러다 생활 속에서는 귀신같이 버려. 약자의 두려움을. 그거 느끼는 거야? 다시 느껴봐. 뺏길까 봐 두려움. 가해자 느끼고 그 다음 뺏길까 봐 두려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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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계속 느껴. 내놔. 두려워요. 내놔. 두려워요. 두려워요. 뺏길까 봐 두려워. 계속 느껴. 소리를 내야지.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아우,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굴욕감도 올라와. 느껴. 살려주세요. 목숨을 빼앗길까 봐 목숨을 빼앗길까 두려워요.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줘. 날마다 날마다 목숨을 빼앗길까 봐 목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살았습니다. 약자가 살았습니다.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빼앗겠다고 빼앗겠다고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빼앗겼습니다. 날마다 빼앗겼습니다. 자, 지금 이 빼앗길까봐 두려운 약자 느끼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주세요 하면 다 줘. 근데 날마다 이 빼앗길까봐 두려움 버렸지? 네. 무서움 올라면 바로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리면 바로 가해자 돼. 빼앗는 가해자. 하나도 못 받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나한테 달라고 해봐. 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고 내놔 이렇게 하세요. 당당하게 주세요 하지 마. 고지야? 다 주세요 하게 내놔 이렇게.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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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라니까. 자, 어떤 마음 올라와? 좋아요. 좋지? 네. 계속해봐. 내놔. 내놔. 내 거야. 내놔. 내 거라니까. 내놔. 더. 내놔. 내 거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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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내 거라고. 내놔. 자, 내놔 할 때 좋은 마음 올라오고 가해자는 안 올라와? 좋은 마음은 집착하는 가해자야. 수치 주는 가해자는 안 올라와? 올라와요. 올라오고.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올라와? 네. 두려움. 두려움도 같이야. 같이 올라오고. 그렇지? 막 수치랑 막. 올라와? 네. 다시 해봐. 내놔. 내 거. 내놔. 네 게 어디 있어? 내놔. 네 거 어디 있어? 내 거야 내놔. 네 게 어디 있어? 다 내 거야 내놔. 네 거 하나도 없는데? 내 거야. 네 거 하나도 없어. 포기가 빨라. 바로 절망하지 너. 봐봐, 가해자 때문에 그렇잖아. 가해자가 안 올라오면 있잖아 100만 년 동안 할 수 있다.
내놔 계속 내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냐면 작은 걸 얻을 때는 내놔를 이 마음을 쓰는 거 일하거나 사업하거나 막 이럴 때 내놔를 한 몇 년만 해도 좀 벌어 그치? 더 큰 거를 벌고 더 큰 성공을 하려면 내놔를 더 오래 해야 돼 그치? 맞잖아 그치? 근데 인내심이야 안 될 것 같거든 계속 올라온다 가이자 야 안 돼 아, 수치가 너무 올라. 옛날에 내 친구 이쁜 애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한 10명을 쫓아다녔거든. 근데 그 중에 제일 못생긴 남자가 돈도 없는 남자가 이 여자를 얻었어. 진짜 돈도 많고 잘생긴 이런 남자 다 제치고. 그래서 너 비결이 뭐니? 그랬더니 난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어. 인내심이래. 절대 안 질 거야 하면서 끝까지 쫓아다녔더니 돈 많고 이런 남자들은 다 포기하고. 가해자 때문에. 안 될 거야. 그 여자가 너한테 오겠어? 어? 계속 이러는데 그 가해자를 이기는 거지, 그치? 뭔 말인지 알아? 네가 뭘 할 때 그런 거야. 그 가해자를 인식해야 돼. 거기에 딸려간단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달라고 내놔. 이렇게 하다가 네까지 갔겠니? 너 네가 그거 갔겠니? 계속 이러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야. 항상. 그러면 안 돼. 가해자는 항상 오게 돼 있어. 이게 저항이야. 비행기가 날 때 공기에 저항이 있어서 이게 훅 나는 거야.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날지를 못해. 저항이 가해자거든. 가해자를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려 내놓으라고 해 달라고 해 그럼 이 가해자 알아차림하고 죽으면서 끝내는 받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러니까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가해자를 인식하면서 알아차리면서 가해자 안 따라가면 돼 이건 그냥 가해자일 뿐이고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해자는 가짜야 네가 만든 거기에 속아갖고 아우 안 되나 보다 이러면 안 돼. 가해자가 가짜니까 가해자가 그렇게 니까지게 뭘 가져 이럴 때 두려움 올라오지 그치? 그 두려움도 가짜야. 가짜를 보는 두려움이니까. 가짜 가해자니까. 알겠어? 네. 그걸 가짜라고 인식을 해야지 돼. 할 때 알았어? 다시 내놔 해봐. 내놔. 줘 빨리. 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네. 딱 알아차려. 가짜라고 딱 알아차리면서 그걸 계속하는 거야. 근데 가해자가 올라서 공격할 때 에너지니까 힘들거든. 네. 그거 인식하고 풀어내게 하고 하면서 계속하는 거야. 자, 이제 써라. 네. 숙제가 있습니다. 뺏는 가해자 쓰는 거야. 뺏는 가해자. 뺏는 가해자를 누구한테 제일 쓰고 싶어? 아빠요. 아빠. 네. 아빠한테 뭐 뺏고 싶어?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 딸로. 응. 그럼 한번 해봐. 얼음 땡 이미 이미 니까지 게 무슨 인정받아 해서 완전히 개두려움으로 가해자 엄청 올라오지 현실에서 이걸 하는 거야 미친 척하고 해봐 그래 지금 아빠한테 못하고 있어 일주일째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해봐 지금 아빠 나 아빠 딸 맞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뭐 니가 뭐 옆집 아저씨 딸이냐? 내 딸이지 안 놓으려고 지우라고 하셨는데 나 나서 잘 났다고 생각하지. 아, 그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어. 생각 좀 해줘봐. 그러니까 나 아빠 딸 맞지? 우리 딸이 나한테 잘하나 안 하나 이만하면 잘하지 뭐. 그래? 공부는 못해도 나 그래도 생활력은 강하잖아. 그렇지. 네가 나 닮아서 생활력은 강하지. 그리고 애교도 많잖아, 아빠. 그래. 나 아빠 딸 맞지? 맞아. 근데 그게 울 일이냐? 아빠 딸이 너무 듣고 싶어. 야, 옆집 아저씨 딸 아니고 아빠 딸인데 당연히 이 녀석아. 주연아 아빠 딸 맞아. 아빠 딸 맞다고. 아빠도 내 아빠 맞아. 그렇지. 근데 봐라. 아빠가 아빠 딸 맞다고 안만 인정해줘도 내가 아빠 딸이다. 인정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를 갖다 계속 가해할 때는 소용이 없는 거야. 계속 물을 수도 없고, 그치? 가해자를 알아차려야 돼. 가해자. 그리고 아빠한테 딱 얘기할 때, 네. 아빠가 너를 인정해 줄 때 가만히 느껴봐. 그게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지는지. 그 마음도 가해야 한다? 맞아. 내 딸 맞지? 그래도 야, 저거 괜히 하는 말이야. 그 말도 그럴까 봐. 빈말일까 봐도 두려워. 거 봐! 빈말이라고 이미. 빈말이라고 네가 이미 그럴까 봐 두렵다는 건 가해자 볼까 봐 두렵다고 하는 거잖아. 네. 가해자를 보게 돼.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 가짜라고 했지? 네.
알겠지, 가짜라고. 네. 자꾸 가짜라고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진짜 같아, 리얼해. 네, 진짜. 진짜 같지?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서 어느 정도 깊게 수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야, 가해자 마음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뺏는 가해자 계속 쓰면서 그때 그 뺏는 마음을 수치주는 가해자. 그치? 그리고 집착하고 좋아하는 가해자. 네. 그 다음에 이 가해자 보는 두려움. 요렇게 인식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거 날마다 인식하고 또 하나는 목숨을 뺏길 뻔한 가해자니까 소금 먹고 네. 공포영화 봐야 돼. 공포영화 볼 수 있어요? 네. 두려움 느껴요? 네. 자, 따라해봅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자, 두려움이 납니다 할 때 어떤 마음 올라와요? 조금은 인정이 되는데 거부해. 네. 두려움을 거부해. 수치가 떠올라요. 두려움 느끼면 약자라고. 자, 다시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운 주연이가 납니다. 두려운 주연이가 납니다. 약자의 두려움이 납니다. 약자의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자,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이 돼요? 아니요, 수치스러워. 수치스럽고 거부감 올라오죠, 그렇죠? 그거 많이 봐야 돼.